자, 메르스 공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세곡동을 휘젓고 있는데,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야기 중에 맞고 틀리고 또 잘하고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설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네. 일단은 그 총회장에 참석했던 천여 명에게 서울시에서 다 연락을 했잖아요. 네. 자택 격리를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의 안전, 지금 아마 시청하시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예,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우리 그 의심 환자가 결국은 중국에서 확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갈 때 거기서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격리 조치를 할 때 그 비행기를 탄 모든 사람을 격리하지 않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가 앉았던 좌석으로부터 앞으로 몇 열, 뒤로 몇 열 이렇게 격리를 했는데 지금 1,600여 명 되는 전부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굉장히 과잉 조치다.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주변으로 어느 일정 수준의 사람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거나 그런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 1,6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과학적 진실에 기반했다고 하더라도 좀 과잉이 아닌가. 과잉이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럴 때일수록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뭐 격리도 하고 보호도 하고 하는 게 또 국민들 전체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네.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이 30일 날 총회,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던 여성분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격리 상태로, 본인 스스로 격리 상태로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심경은 어떤지 제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총회에 갔을 때 그분을 뵌 건 아니죠? 1,000명이 넘는 분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주변에 그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전혀 모르겠고. 네. 어때 심정은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근데 처음에는 뭐 그 의사분이 자택 격리돼 있는데 원래 격리 상태였는데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진짜 열받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뭐 보니까 그분은 전혀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증상이 있었던 게 맞는 건지 그런 거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디 뭐 편찮으시거나 네. 이런 거는 따로? 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11시 반쯤에 서울시에서 전화를 받았고 12시쯤에 문자도 받았거든요. 5월 30일부터 2주간 자택격리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당연히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쵸. 저희 아이를 봐주실 분이 따로 안 되셔가지고 봐주실 맡길 데가 없어서 사실은 집 안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애한테 네네. 그런 게 굉장히 불안하죠 남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어제 그 상황 원순 시장 인터뷰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그분이 사실 격리 조치를 받았는데 나왔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 수준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실은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고 증상도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을 들으시고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도 감염 확률이 있다고는 하니까 좀 걱정되긴 하죠. 무슨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솔직히 어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뭔가 그 서울시민을 위해서 발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좀 사실관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었고 증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어제 밤에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짜증이 나죠. 자, 김태현 변호사. 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결국엔 굉장히 어제 불안했는데, 예.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만난 건 아니라는 얘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줬다면, 이렇게 불안하진 않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아마 우리 국민들도 위험한 상태에서 천여 명을 만났다고 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다 불안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 그 인터뷰 말미에 했던 얘기들이 어제 박원순 시장 인터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뭐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나 조금 더
디테일한 면에서 보강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저분의 얘기고 아마 많은 서울 시민들도 저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35번 의사 바로 이분의 주장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제가 오늘도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저 행적을 공개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혹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서울시가 그 정보를 어디서 뒀을까요? 제가 역학조사관한테 5월 31일 자신이 어떤 행적으로 움직였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보고서를 보고는 저랑 통화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나리오 쓴 겁니다. 메르스에 걸렸다는 거를 언제쯤 인지하셨나요? 5월 30일 날 오전 9시에 제가 일요일인데도 회진을 돌러 갔어요. 회진을 돌러 갔는데 동료 의사가 14번 환자와 A라는 환자가 밀접한 접촉이 있어서 격리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5월 27일 날 그 환자가 응급수술 때문에 접촉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메르스 환자랑 이 사람이 같이 연결이 됐으면은 제가 메르스 환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이동희 차장. 네. 결과적으로 좀 답답한 얘기를 많이 토로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로는 그 어떤 증상이 분명하게 뚜렷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심지어 1560명 넘게 모인 그 재개발 조합 총회에도 나타났다. 이런 주장을 펼쳤지만 이 해당 의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14번 환자랑 직접 접촉한 적도 없고 내 환자가 그 사람과 접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진신고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젯밤 발표하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수인 차장. 네. 어쨌든 뭐 긴박하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준 것 그 부분은 이제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확인 전화는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한테. 그리고 이 긴급 기자회견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다 정도 됐다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믿을 수 있게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끔은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그 환자분도 좀 어떻게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굉장히 불만은 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 의료를 1차적인 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사분인데 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나리오를 썼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 다른 공방도 하나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이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의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국민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데 답답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 뭘 갖고 다투고 있는지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35번 환자는 메르스 관련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6월 3일 보건복지부 주관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복지부는 5월 31일 해당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체 정보 공유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였습니다. 6월 4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어려워서 6월 3일에는 이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긴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565명의 참석자들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입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해당 조합의 참석자 명단 제출을 6월 2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조합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측에 조합 행사 참석자 명단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결국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은 정부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돼서 우리가 나섰다.
지금 이런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문영표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협조가 안 되더라. 서울시에서도 협조를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됐다 안 됐다를 놓고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접촉을 하고 정보를 서로 협의를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 말이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조합원 명단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쪽에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국가적인 재난, 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중앙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느 한쪽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분명하죠, 그거는. 예, 김태현 변호사님. 예.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국민들 대충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어떤 연속이면 둘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우리 국민들,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같이 만났는데 서로 다 말이 틀린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게 뭐 만성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서울시장도 그렇고 문영표 장관도 그렇고 둘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전달에만 차이가 있었겠죠. 즉 이 정도의 정보 제공을 가지고 예를 들면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 그 정도는 뭐 충분하냐? 그건 부족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박원순 시장도 본인 나름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문영표 장관도 그게 반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서울시반이 맞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좀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전염병의 확산이 없도록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지 예. 이 말을 가지고 누가 잘했니 맡았니 이거를 가지고 다투는 걸 보고 싶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만에 가정입니다만 이런 경우입니다. 서울시에서 조합 명단 복지부에 갖다 줬어요. 예. 줬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냥 책상에 처박아 두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방치하는 거. 그래놓고 나서 윗선에는 보고가 안 되니까 장관은 당연히 우리 그런 거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역으로 보건복지부 쪽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서울시에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 제대로 다 주고 교류를 했는데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아 이건 뭐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지시한 거지 협의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윗선에다가는 아 나 그냥 우리는 일방적인 지시 몇 번 받았을 뿐이고 제대로 된 협의는 안 한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윗선에 보고하는 정말 아전인수식의 해석만 하고 있고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기관장들이 싸우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그러게요. 정말 최악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민들 눈에는 어쨌든 야당 시장 그리고 여당 대통령이 있는 이 상황에서 서로 업무 협조 제대로 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은데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예. 윤정혜 기자. 네. 그런데 이 업무 협조가 없고 정보 공유가 안 됐다 이런 네. 얘기들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환자를 격리시켜야 된다는 요청을 그러니까 35번 의사 환자를 격리시켜야 된다는 요청을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서울시에 했는데 네. 그걸 거절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은 35번 환자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게 6월 3일이라고 말했죠. 예. 하지만 이미 지난달 31일에 이 해당 보건소에서 35번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서울시 측에 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일단 강남 보건소 측에서 역학조사관들이 와서 이 35번 환자에 대해서 메르스가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강남 보건소 측에서 이제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격리병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서울시 측에서는 확진이 되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라는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르스 의심 환자라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 6월 2일에 받은 다음에야 이제 격리병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뭐 진실이 다 드러나기 마련인데 너무 욕심을 내면 또 화를 부르기 마련이고요. 또 정부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그동안 대응해왔던 건 아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